머물고 있는 호텔 바로 앞에 휘안짠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안내 표지판에 요 앞에 사원이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하우스, 거기에 있는 그 유물들을 여기다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밑에 안내판이 그렇게 돼 있네요. 자, 휘안짠 박물관. 아마 이 정도면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사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휘안짠 박물관. 여기 뭐라고 됐네. 한글은 없네. 한글은 왜 안 적어놨대? 베트남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진짜 뭐 알로 다 있는데 안녕하세요 없네. 이런. 저기는 이제 그 라오스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아가씨. 지금 먼저 1층 먼저 쭉 둘러보겠습니다. 휘안짠 박물관. 여기는 아마 사립 박물관인 것 같아요. 여기시면 전통 옷들이 있습니다. 라오스 전통 옷들이 1층에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만 보려면 만끼비 필요하고요. 저 2층까지 보려면 3만끼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또 루앙프라방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 해서 3만끼비를 내고 휘안짠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 뮤지엄. 히스토릭 뮤지엄, 역사적인 박물관이라고 적어졌죠. 네, 지금 1층으로 해서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도 있네요. 1층에는 나카오라고 이렇게. 아, 낀카오, 낀카오, 낀카오. 밥 먹는 데라고 적어졌어요. 자, 1층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하, 여기는 낑카오 밥을 먹을 수 있는 방석과 자리가 쭉 돼 있고요. 네, 왼쪽에는 이제 라오스 박물관처럼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휘안짠 박물관, 루앙프라방에 있는 휘안짠 박물관을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도 있네요.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 오, 여기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도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옷을 짰던 거, 물레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옷감을 짤 때 했던 기구가 있네요. 실제로 베트 라오스에서는 이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지나갔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여기 보니까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는 것이 이곳에서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해놨구나. 아까 저쪽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 난 뭔 그 시기 찍었나 했더니 이렇게 보면 의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여기서 이제 그 전통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참말로 그걸 몰랐네. 휘안짠 박물관 피피타판 박물관 안에는 이렇게 박물관이 쭉 돼 있는데 아주 이쁘게 차려놨어요. 여기서 낀카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저기서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저쪽이 방석에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야외에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 문이 있는데 여기는 출입 금지로 문을 닫아놨네요.
앞으로만 들어가라 이 말이지. 여기는 WC 토일렛 홍남 화장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나무 터널을 들어갔고요. 밤부. 후얀전 박물관입니다. 인데요. 자, 왜 건물 제일 안쪽에는 후문과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띵카오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박물관, 본 박물관이 이렇게 있고, 1, 2층으로. 그리고 여기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카페죠, 카페. 이렇게 건물이 후안짠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거의 다 사립박물관으로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한국에도 뭐 박물관을 하면서 뭐 미술박물관 하면서 안에가 카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에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옷을 대여해 주는 데네요. 와, 옷을 대여해 줘요. 이렇게 옷을 대여해 주고 아까 저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놨네요. 이야. 커타이 타이버. 아, 겁자이.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옷을 대여해 주거든요. 액세서리와 옷을 여기서 대여해 줍니다. 이렇게 전통 옷을 입고 저기서 사진을 찍는 거죠. 예. 저는 혼자 와서 라오스 전통 옷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예. 후얀짠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2층입니다. 여기선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됩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자, 후얀짠 박물관 2층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런 것을 만들어 놨네요. 이야, 봐보세요. 바닥은 대나무인데요. 네, 대나무 돗자리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 그 우리나라 제사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음식과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해놨습니다. 예. 다시. 심볼 오브 히스토리. 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바닥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살던 집이죠. 네. 아마 돈 많은 집안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오메, 방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 옵차. 네, 방 안에는 이렇게 거울과 예, 화장대가 있고요. 여기는 여자가 사는 방인가 그러면? 오메,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저런 예, 등도 있고요. 여기는 침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침대가 있을 정도로 살았으면 거의 그 한국에서 말하면 완전히 갑부죠, 갑부. 자, 후안짠 박물관에는 이런 그 민속 박물관들이 개인 소장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복장은 거의 근대에 와서 입었던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방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방. 방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방은 뭘로 되어 있나요? 아하, 두 번째 방은 예, 옷장입니다. 옷장. 옷장이 아니고 이불장이네요. 네. 이불이 이렇게
두꺼운 솜이불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은데 두꺼운 솜이불, 이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솜이불장. 자, 그 세 번째 방을 볼까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뭐가 됐나요? 아, 귀한 그릇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 네. 침대방과 이불방, 그리고 그릇이 담겨 있는 방,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가볼까요? 아야.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나요? 네. 살짝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라오스 부엌이군요. 부엌. 잘 사는 집의 부엌. 라오푸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엌이 이렇게 돼 있군요. 아따, 잘 사는 집은 이렇게 옛날부터 해먹었어요.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은 다 땅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벌써 큰 그릇과 이렇게 아궁이가 잘 돼 있습니다. 라오스의 부엌입니다. 프라방, 루앙프라방. 예.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밥상도 있어요. 밥상. 안 그런 사람들 다 땅 바닥에 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상까지. 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상에다 뒀는데 여기는 베트남도 보면 상에다 안 먹습니다. 시골에서는 다 바닥에다 놓고 밥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마루와 바닥이 있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거실 같은 곳, 여기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악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악기. 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밤부드럼, 그리고 징, 그리고 이것도 철로 되어 있는데 둥그렇게 돼서 그려진 겁니다. 이것도 악기입니다. 두 사람이, 아까 보니까 박물관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뒤쪽 사람이 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 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얀짠 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서 엄청난 자랑합니다.